명문으로 소문난 사립고 우성고등학교. 조애들끼리 말 오니까 어? 수업 할 맛이 나네. 응? 딱 이런 맛만 있었으면 좋겠어. 응? 얼마나 편해. 자, 핸드폰은 뭐 다 압수. 조용히 해, 이놈들이. 박 선생님. 네. 은수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생 선생님입니다. 1-2야 1을 X에 도죠. 팍팍팍 도죠. 여름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치열해 보이는 아이들.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내로라는 성적을 앞다투는 고3 특별반 학생들은 오늘부터 방학 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. 은수를 포함해 3명의 선생님의 지도하에 말이죠. 저기 오늘 말이야 두 사람 같이 좀 자. 예? 아니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자. 선배님 그런 게 어딨어요. 애들 안 지키고 또 어딜 가시게. 야, 문 다 잠그고 가두는데 뭔 일 있어. 그렇게 차 선생과 은수에게 학생들을 맡겨두고 강 선생은 철저히 문단속을 한 채 퇴근해버립니다. 그런데 건물 안에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. 그때 생활관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아이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죠. 왠지 모를 으스스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 세희가 칠판에 쓰여져 있는 알 수 없는 문구를 발견합니다. 그리고 현아 역시 물이 새는 듯한 느낌에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요. 그 순간! 한 여학생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모습을 드러내고 괜찮아? 뒤이어 스피커에서 소름 끼치는 기계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. 특별반 여러분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. 누군가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도 끔찍한 상황. 겁에 질린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학교를 벗어나기 위해 뛰기 시작하지만 이미 밖으로 통하는 문은 모두 다 잠긴 상태.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? 그 사진 태연이 방에 아직도 붙어있어. 세희, 너 태연이랑 같이 살았어? 태연이가 너무 싫었어. 얼마 전 자살한 태연. 어, 저기 오신다. 여기입니다, 여기. 세희, 안녕? 아버지의 재혼으로 갑작스럽게 자매 사이가 돼버린 두 사람. 겉으로는 누구보다 친한 학교 친구 사이지만 세희는 집안 사정이 알려지게 될까 내심 불안해했죠. 그 후 자꾸만 자살한 태연이 꿈에 나타나 괴로워하던 세희는 이번 사건이 그와 관련돼 있음을 직감합니다.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지금은 더 싫어.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세희.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싫어. 세희야, 나 태연이 잘 몰라. 태연이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거든? 나 무서워 죽겠어. 너 뭔가 알 거 아니야. 그지? 그지? 같은 새끼리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. 한편 차 선생과 아이들은 전기가 나간 학교를 다시 밝히려 애를 쓰고 있었죠. 들어왔다. 불이 켜지자마자 기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네? 미처 자리에서 피할 새도 없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망연자실한 채 혼자 남은 차 선생에게 다가오는 그림자. 선생님. 전교 1등 지윤이었죠. 방에서 나오지 말랬잖아. 긴장이 풀려 다시 주저앉아버리는 차 선생. 그런데 지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. 혹시 그 일 때문은 아니겠죠?
모두 그때 있었던 애들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죠? 조용히. 그 일은 아무도 몰라. 그러니까 입 밖에 다시는 꺼내지 마. 알았지?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차 선생의 말. 그런데 한 명 더 있어요.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이 누군가가 죽어야 단서가 나오는 끔찍한 게임. 정답을 맞추는 사람만이 학교에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.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?